제가 그 레이지봉과의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처음 인연이 닿았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영화 연출 전공을 했었어요. 그때 가장 그때 막 떠오르는 그 뮤직비디오 회사에서 연출부를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연출부에 그 레이지본의 친구라는 뮤직비디오에 연출부를 모집을 해서 너무 좋아하는 밴드고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해서 제가 지원을 해서 연출부 막내로 들어갔었어요. 그래서 그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기억나시나요? 아, 기억이 안 나요. 정말요? 정말요? 아, 기억이 안 날 수 있죠.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아 근데 이게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. 아 그때 맞아요. 조명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촬영 중에 전 억 하고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거대한 조명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사고가 있었죠. 찍어봐야 된다 막 그때 막 사진 찍어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었고 아, 그 현장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준 것 같은데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그 하얀 거탑이 돼가지고 다들 엄청난 의학적 상실. 그때 그 현장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. 그냥 네 맞아요. 닭도 한 마리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닭 실제 닭이 찍는데 돌아다니고 있고 사다리 막 이렇게 있고 막. 그러니까는 그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뮤직비디오 팀이잖아요. 네. 자니브로스. 이제 뭐 BTS 우리랑 찍었을 찍어주니까는. 서태지 뮤직비디오 서태지를 뭐. 그 회사가 우리 처음 찍었단 말이야. 맞아요. 그 회사의 첫 뮤직비디오가 Do It Yourself예요. 아. 진짜예요. 아 그러고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? 네. 아, 네. 와, 그 시작이었구나. 저희가 키워놨죠, 자니브로스. 저희가 키웠죠, 자니브로스. 사자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에요. 나는 사자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인가요?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, 사자가. 네. 이제 근데 그 사자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세르게티 아니야? 밀림에 사나, 사자? 네, 어딘가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자라는 동물이 라이언킹. 네, 아마 그 자식이 여기에 뭐 도시에 왔나 봐요. 그래가지고 아 그냥 뭐 구차하게 설명 안 하고 레이지본을 약간 빗대서 표현을 해본 노래예요. 돌아왔다. 킹이 돌아왔다. 네, 근데 뭐 어느 순간 눈 떠와 보니까 이곳이 이제 우리 같은 그 곳이 돼버린 거죠. 우리 맨날 무대에 서고 이랬던 곳이 그냥 사람들은 우리 보고 웃고 있는데 뭐 반갑다고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언제든지 물어버리면 물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대는 되게 많이 변해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많이 변해 있고 이런 그 레이지번의 약간 씁쓸했던 모습을 표현했던 곡인데요. 20주년 기념 앨범의 뭐 타이틀곡이기도 하죠. My name is Lion. 사자. 내 이름은 사자. 네. 얼마 전에 사자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. 라이언 킹. 영광 검색어. 박진호야? 영광 검색어로 이제 사자를 검색하면 레이지본의 사자가 또 나오기를 바라면서 레이지본의 사자 듣고 오시죠. 듣고 오시죠. 영화 사자 많이 봐주세요.